이런 데 다녀야 되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 점집을? 네. 아, 예? 네. 그럼 제가 말을 되게 편안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요. 이상하게 앙상한 나뭇가지에 선생님이 혼자 매달려 있는 꼴이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요,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될 만한데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뭔가 이 길이다 싶어서 걸어가면은 남들은 나보다 한창 앞서가는데 선생님은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선생님은 괜히 내가 뭔가 느린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원래 선생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래. 제가요? 이해가 안 되죠? 착한 사람 아니... 네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선생님 기량 기백 내가 다 숨기고 사냐 그래. 충분히 나도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쁨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혼자서 자꾸만 전전긍긍하면서 속으로 숨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요, 쉽게 말해 좋게 말하면은 자존심 세우고 사시고 자신감 있게 사시고 이거를 조금 액션 크게 말하면은 원래 선생님 싸가지 그렇게 막 있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할 말 하고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선생님 할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 그래요. 제발. 나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살아야지 선생님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야지 선생님이 내 자리에서 제 길 걸어서 갈 사람이라 그래. 자, 이거를 사람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올해 가장 선생님이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뭔가 내가 뒤로 빼기보다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주춤거리면서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튕겨져 나가듯이 확 내질러야 될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 자, 그럼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마땅하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넉넉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달려나가도 내가 모자랄 판이고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걸어 나가야 되고 정말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할 때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자꾸 그러고 있냐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생각이 많다 보니 선생님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요. 그렇다 보니 그걸 우리 할머니가 한 말은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자신감 있게 나가.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너가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을 선생님한테 그렇게 비춘 거예요. 어떻게 나가지? 아니 방향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랬죠. 괜히 내가 이거 해볼까 하면은 괜히 내가 신입이라 주눅들 것 같고 내가 이거를 해볼까? 근데 마땅한 내가 경력이라고 내세울 게 크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렇다 보니 자꾸만 남들은 저만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괜히 여기 서 있는 것 같아.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잘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해도 선생님이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손재주 있거든? 손재주 없어요. 손재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네.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남들처럼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도 사주가 조금 일반인보다는 강하고 무당보다는 약한 사주인 거라. 나는 선생님이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흔히 말해 요즘 시대 이게 불법인데 반영구라 그러죠? 아, 반영구요? 응. 뭐 눈썹, 뭐 헤어라인, 아이라인, 뭐 입술 이런 걸 좀 선생님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반인보다는 기가 센 사람들은 보통 쇳소리 나는 일, 사람 상대하는 일. 하다 내가 물을 만드는 일을 하라 그래요. 근데 물. 뭐 커피나 술 장사나 이런 걸 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러한 피 보는 일을 하면서 쇠 다루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선생님 내가 먹고 살고 또한 내 이 업 또한 풀어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이제 내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네. 뭔가를 배움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낯가림은 좀 있어요. 아, 네. 제가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얘기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난 속으로 낯가림이 있다 그래. 흔히 말해 선생님이 새로운 사람이 따라들어 이 사람이랑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연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속을 바로 막 열어 제끼면서 어 너는 내 사람이야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 충분히 가면 쓸 수 있잖아. 사람 상대한다 치면은 선생님 충분히 여우바가지처럼 여시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 난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만큼 선생님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다만 선생님 사주가 높다 보니까 내가 내 이러한 기운을 풀어갈 수 있는 일 그러한 거를 하다 보니 나는 그런 쪽으로 선생님이 가서 거기에서 난 선생님이 교주 노릇했으면 좋겠어. 이해되세요? 교주 노릇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단골들 끼고 있으면서 너 이거 하자 이러면서 하고 너 이거 이거 좀 해봐 이러면서 같이 하고 근데 웃긴 게 이 말을 왜 하냐 치면은 선생님 친구들 있으시죠? 지인들이 있으시죠? 저 친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 많진 않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말에 힘이 있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이 몇은 없다 쳐도 네. 이상하게 내 말에 신뢰도가 높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이 거기에서 교주노릇 할 수가 있는 형국. 내 사업장 내에서.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그러한 계통으로 나는 빠져가지고 한번 내 판을 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직 그렇게 크게 늦지도 않으셨고.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선생님이 정말 살얼음판 걷듯 걸어가야 될 해는 맞아요. 왜냐 올해 들어오면서 괜히 더 지쳐. 네. 그리고 괜히 더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올해 35이에요. 네, 85년생. 85년생. 그죠. 올해 들어오는 삼재바람에 35 풍파수가 따르는 거라.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일어나기 힘들고. 근데 이때 선생님이 그냥 교육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뭔가 판을 열기보다는. 네. 내가 차라리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 기술로 내 재간으로 먹고 사는 게 선생님한테는 더 속 편안한 형국. 알겠습니다. 혹시 제 사주에 제가 결혼할 상대는 있나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랬죠 선생님. 네. 이상하게 앙상한 나뭇가지에 선생님이 혼자 계신 형국이라고. 네. 선생님도 내 손끝이 야무져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어디에 기대고 싶지만 기대려고 하면은 그 버팀목이 없는 거라 선생님 사주에. 그러니까 앙상한 나뭇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은 홍기가 한번 지나긴 했어요. 31, 32 기점에. 근데 이 홍기가 다시 언제 찾아오냐? 38, 9 들어가면서. 근데 선생님 연애는 해봤죠? 네, 많이 해봤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뭔가 딱 합을 이룰만 하면 어그러지지 않아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늘. 네, 늘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코치 한 번만 할게요. 네.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기 100% 뻔해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딴에는 그 사람한테 내가 선심을 쓰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상대편이 이상하게 갑갑하다 소리 하네요. 어, 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은 의외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네, 집착 많죠. 그리고 내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봐야 돼. 근데 대한민국 사람 치고 아니 전 세계 인구 치고 각각 하면은 다 튕겨져 나가기 마련이에요. 네,
그거는 선생님이 연애를 하실 때 좀 고치셔야 될 거. 왜? 이 사람을 믿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을 선생님이 보여줘야 돼요. 네. 말로는 나 너 믿어, 믿어. 근데 위치 추적하자. 말로는 나 너 믿어, 믿어. 야, 영상통화 걸어봐. 그 누구도 다가와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뭔가 이루려고 하면 억울해지고 억울해지고. 근데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쓴소리 한 번만 할게요 하면서 말을 뱉은 게 그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울타리는 쳐놓고 차라리 그 사람도 모르게 발에 동아줄은 묶어놔요. 네네. 그럼 내가 그 동아줄 두고 있으면 이 울타리 내에서 놀 거 아니나. 다만 그 울타리의 폭을 그 사람이 볼 수 없게끔 조금만 크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풀어놔도 네. 선생님은 안도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38, 9 이 수준으로 해서 홍기가 다시 한번 차기 때문에 좋은 배필 네.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만나시는 분 없죠? 네, 없어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모태솔로인 줄. 근데 또 의외로 사람은 따로 사람이 들어오는 사주는 맞아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이제는 내가 남의 데서 일하는 것도 지쳐. 네. 그러기 때문에 내 거를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형국. 네, 알겠습니다.